내가 여섯 점 더 버리자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섯. 몇 년, 한 작년, 재작년에 그 어디야? 해남에서 봄 양파 해남 양파를 조생이 조생. 아니 그 만작 시켜. 만작. 농익에 수매되는 거 만작. 봄에 양파에 요소를 3.5% 주기 한 번에요? 나눠서 예. 그럼 며칠 간격으로 하죠? 양파가 양도 많이 나오고 맛있고 안 맵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NK를 뿌리고 양도 적게 나오고 매워서 먹어. 아니 3.5%를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뿌려요? 이 시를 측정해 가면서 뿌려 논리 가지고 먹이고 주고 먹이고 주고 요거는 20까지 최대치가 여기 있습니다. 비료값을 맞추고 과학 영향을 해라.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대표님 와가지고 양파를 배우고 단호박을 배우는데 여태까지 주먹구구 농법에서 못 벗어나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이야기 계속 꺼지면 되죠. 제가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기 다 있네요. 이야기밖에 안 하겠죠. 양파는 비료 한 포를 먹으면 나오는 양이 100평당 800kg씩 늘어나요. 우리 지역에서 양파가 40kg가 안 나오고 50kg가 안 나오는 주 원인은 비료를 적게 줘서 그렇다. 추비 내포주는 사람 있죠?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양파 심을 때 양파 기비를 어떻게 줘야 되냐? 밑비로. 그럼 우리가 퇴비는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퇴비 인삼과 가리는 들어간다. 인삼과 가리. 그 다음에 완효성 코팅 비료를 100평당 4개일까요? 6개일까요? 이 차이겠죠? 양파는 많이 안 쓰니까 4개만 이어도 괜찮아요. 내포. 그러면 20%짜리 계산하면 질소량이 20%를 계산해서 한 포에 20%짜리를 계산해서 총 8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80%. 그럼 봄 추비에 요소를 4포 정도 쓰면 총 8개겠죠. 여기에 봄 추비 자 요거는 얼마짜리? 46%짜리죠. 요거는 46%. 자, 그러면 46% 4개면 얼마냐? 4, 4, 16에 18. 그러면 15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78이 나와요. 두 개 합하면 얼마인가요? 200. 요거는 80. 아, 그 위에 가고. 250, 258이죠. 합한 질소량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보통 한 4포. 4포 쓰는 사람도 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밑으로는 어디 갑니까? 밑으로 뭐 오레가 같은 거 엮는다 그래도 잘, 많이 엮는 사람들이 세포, 두포, 세포 넣지. 백평에. 예. 백평에 세포에. 예. 자. 그 요소는 거의 안 넣고. 백평에 세포를 썼으니까 요거는, 아까 저 위에 요걸 계산하면, 20%를 계산하니까 60이 되겠죠. 봄 추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봄 추비 뭐. 요소 한 개. 요소 한 개나,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많이 넣은 사람 안 두 개 정도 넣고
두 개의 염은 이 양이 더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것도 지금 다 저한테 이야기한 건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게 두 개를 이으면 92가 나오거든요. 총 그러면 152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 많이 쓰는 사람들. 그렇죠. 152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포대기 개수가 다섯 번 그 40kg 나와요. 양파가 40kg 나온다고? 그렇죠. 팽당. 그렇게 해서 한 30kg 정도 나와요, 사람들. 요게 요소를 쓴다 켜놨고 안 써서 찾긴 한 거죠. 요소는 그게 요게 총 포대기 수가 다섯 포잖아요. 셰포 두 포 다섯 포죠. 다섯 포 곱하기 8, 5, 8, 40, 40kg. 40kg 생산하면 그 결국에는 우리가 비료 40kg에 5kg씩 질소 40% 함량에 우리가 그 생산되는 양이죠. 40kg짜리는 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여기 그 저 질소 40%에 우리가 10kg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한 0.8에서 0.8 정도 됐죠. 우리나라 전체가. 야, 0.8만이야? 네, 우리나라 전체 수확량이 0.8만. 0.8만 정도. 0.8만이야. 네, 뭐 해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잘 지있는 집 10%는 이제 뭐 1.5 이상, 예. 1.8 이하. 예, 장애 가뭄으로 좀 그 가뭄에서 예. 장애된 건 고온기에 질소가 부족해서 더위를 탈수하는 거예요. 고온기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름이 더 빨리 온 거죠. 그럼 양파가 자꾸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쿨러 시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잎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 식어요. 잎의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작년 전체 평균이 예. 한 0.8 정도 됐어요. 그렇지. 0.8도면 만 나오는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양파가 18,000원까지 갔죠. 18,000원 2만원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40%의 질소 함량에 양파가 나오는 게 10kg 나온다. 10kg. 40% 질소 함량이 10kg. 그럼 얘는 몇 개 있습니까? 40%. 질소 함량이요? 예. 4, 5, 20, 4, 6, 24. 60kg 나오죠. 60kg. 예. 60kg. 그러면 60kg, 왜 60kg가 되냐면, 이게 그 내포. 88이 64. 64. 요 양이나 요 양이나 같게 돼 있어요. 여기 8포 곱하기 8을 하면 88이 64. 8 곱하기 8은 64kg.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40kg에 10kg씩 계산해서 같다는 거예요. 40%에. 보통은 양파가 80에 예. 평당 114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 포기 안 죽었을 때는 뭐 100kg도 넘게 나오겠지. 예. 계산상으로는. 예. 그렇게 요걸 계산해 보면 4 6 24. 아, 6 6.45. 예. 그 양이 같죠? 그러니까 예. 예. 6.45kg 나오죠? 예. 그럼 요게 예. 64.5네. 예. 그래, 똑같죠? 요 양이랑. 그럼 우리가 생산량이 요 키로나, 64.5키로나, 제가 그냥 뚝 떠들 계산한 건 똑같다는 거죠. 질소 함량에 비례하게 돼 있는데, 질소 함량을 줄까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봄에 가뭄을 비료 줄 얘기가 없었거든, 작년에. 비료 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줄 시간 없으면 마늘 양파 비료 좋아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못 준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밑비료를 좀 많이 해라. 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요 입 사이에 들어가면 요 뻥이 돼버리거든.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에 세포가 파괴돼가
인편이 만들어지는 곳에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럼 안에 종이 없잖아요. 안에 알이 없다는 거죠. 마늘이 이게 지금 2월 말에 가져온 거죠. 살았죠. 요게 지금 비로 8포인데 9포 먹은 거고, 요게 심을 때 요 마늘인데 작년 11월 달에 말에 가져온 거예요. 아직 살아있죠. 바짝 말라도 안 죽잖아요. 질소만 있으면 잘 안 죽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질소를 작게 잡고 툭툭 그 이거 바짝 말라도 안 시들잖아요. 그 질소랑 차이. 질소를 작게 시드는 거죠. 요게 지금 100평에 심을 때 6포 코팅비료 6개, 22% 6개, 가을축 요소 1개, 봄축 요소 지금 2개. 마늘 저 천평 심으면 120포가 자라면 열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럼 2000평 심은 거랑 양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6포 정도 쓰는 사람 12포를 썼으니까 2000평 쓰는 양을 최소한 600평, 1000평 산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죠? 김천에서 사이먼 스케치 이파리 12장으로서 가지 덩굴이 좀 굵은데 이파리 12장으로 1kg 내 송이를 따거든. 그 말이랑 지금 네가 하는 말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럼 호박도 1푼 따지 마라. 당연히 따면 안 되죠. 이파리 따, 이파리 따면 순정리도 해주지 마라. 예? 순정리도 하지 말고요. 순정리? 보통 그 원순재 자는 사람 있고 뭐 지금 드론 날리면 다 마음대로 가긴 뭐 순정해. 아니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순재배를 다 해주면 네. 원줄기만 키우면 네. 이제 큰 과를 많이 따고 이제 그 두 순재배 하면 평수가 많은데 뭘 힘들게 해. 그 재배하는 인건비가 비료 한 포 더 주면 될 일은 개수를 많이 달아야 되니까. 미니 같은 경우에는 큰 호박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따면 되지만은 네.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많이 달아야 된다. 아, 그 말이 이제 고추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달리고 여기서도 달리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한 개 열고 또 꽃이 두 개 피가지고 세 개가 열어요. 많은 거 다섯 개도 열어요. 왜? 일시값이 비례하니까. 지금 안 떨어뜨린다? 안 떨어뜨리지.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게 결국엔 원점이 어디 가거든요. 연면실에 힘을 길어주는 건 품질 좋게는 그 별개고 그 차이고 마늘이 양파가 잎이 두꺼워 비료 잘 먹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 가냐? 원점이 여기 들어간다고. 강의 내용 다 하고 뭐 여기 쏙 들어가 버려. 그죠? 양파는 100평에 비료 한 포로 주면 생산량이 8kg, 800kg 늘어난다. 노다지죠? 노다지죠. 요소가 몇 평 심다고요? 마늘 7000평에 70% 양파 뿌리. 7000평 양파 70% 70% 뿌리면 돈 좀 나오죠? 뭐 좀 나오죠? 1.5만 나와줘도 뭐 전부 다 아니 지금부터 예. 30kg만 나와줘도 전부 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양파는 뭐 40kg, 50kg 나오면은 양파 농사는 지어야지. 그 힘든 거 왜요? 생강이 더 수월해요. 또 용으로 생각하면 생강이 나오고 예. 아니 포대기 많은 거 왜 들고 다녀? 생강은 10kg만 들고 가도 3만원 주는데 양파 10kg 들고 가도 3만원 주는 한우도 있어. 작년에 뭐 5만원 했죠 생강. 양파 그러니까 10kg. 생강이 흐를 때도 3만원 대라는 거죠. 그렇죠. 흐를 때도 3만원 예. 예. 그러면 20kg 흐르면 6만원 대잖아요. 그 생강 기술을 더 시원하게 요 시기에만 시원하면 되거든. 요 시기에 요소만 지르면 갔을 때 생강이 언제 주냐면 7월 말부터 7월 말 되면 8달 죽게 돼요. 9월 중순까지 딱 죽거든. 그렇죠. 왜 죽냐? 그때 주운 비료가 다 묵고요. 그 인삼가리만 남아있거든. 무릎뱅이라, 뭐 노랑뱅이라 사고. 그러니까 차강 필요 없이 요소 주면 된다. 차강 뭐 쓸 때는 요소 주면 시원한데. 아니 뜨거워서 차강 치잖아요.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요소 주면 되잖아요. 온도 떨리네. 잎의 함수량이 늘어서 더위 안 타요. 우리나라 더워서 죽는 게 몇 종류 있거든요. 고창의 복분자. 언덕에 있는 놈 절대 안 죽어. 풀약을 치도 안 죽어. 복분자. 언덕에 뿌리 박아 살아남이죠. 근데 우리 밭에 심어놓은 건 8도 되면 죽어버려.
이놈이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서 뒤지고 두 가지 하겠네.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요소 질금질금 하는단지. 생강 그 여름에 요소 주면 안 되고 앞으로 인삼도 감자 맵고 심어가지고 요소에 질금질금 캐갖고 도라지만큼 캐어 팔아. 식물이 더위를 느끼는 거는 얘 때문이란 얘기네. 얘 때문에. 더위. 가리, 소금. 가리는 소금이지. 예. 도놈이 그러거든요. 근데 더위를 식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겠죠. 가리가 많으면, 양파가 쓰러져버려요. 그러면 양파가 쓰러졌다 비올 때 버튼 또 일어나겠다, 이놈이야? 자빠지다. 일란님 어떻게 커? 질소가 많을수록 컸으면 양이 늘어나죠. 이때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단 한 번을 더 작게 놓고 요소 이제 그렇게 호박밭에요. 예. 단 한 번을 넣지 말고 요소만 넣으면 또 안 되죠. 이 시값이 너무 올라가네. 아, 이게 양이 견딜 수 있는 양이 한 포가 0.8이 올라가니까. 여기 가면 0.8이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안 되죠. 그 수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렇죠. 한 번에 네. 한 포에 우리가 속효성 비료는 빨리 녹는 거. 네. 속효성 27호 비료 얘가 EC가 0.8의 EC다. 그럼 0.8은 여기다 합하면 되겠죠. 아주 과학적이죠. 그럼 0.8의 EC에서 태비에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는 완성 또 EC가 올라가잖아요. 그 폭을 둔 거죠. 자, 0.8이 요소 한 포 들어갔다. 그럼 속효성이 코팅 비료가 가령 0.5가 나왔다. 그럼 여유가 얼마였죠? 1.5까지 맞춰줄 텐데. 넘어가 보면 바르기 어려워요. 그럼 요 수치가 1.3이 나왔죠. 그 태비가, 우리가 태비가 또 여기서 플러스 뭐 0.3이 됐다. 그럼 1.6이 되죠. 이 수치를 계산해야지. 태비가 이 시각 지금 4.0 정도 나오거든요. 태비가. 태비 많이 뿌리면 이식 올라가고. 네. 양파를 농사 짓는데, 뭐, 봄추비, 무너추비, 그거 다 없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건. 그럼 과학적으로 요 데이터 값에 요 데이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식 값을 측정해라. 그렇죠. 이식 값 측정하고, 그거를 잘 먹이려면 연맹집에서 대사장식에서 품질을 올려라. 양파는 돌덩이처럼 안 된다. 그 요소 많이 넣고 칼슘 많이 주고 하이그린 하이칼라 많이 쳐야 되네. 골드그린 골드칼라 치면 단단해지고 양이 나오죠. 이게 잎이 우리를 먹이 살린다. 그제 양파의 녹임병. 녹임병 왔다고 비 오기 전날 약을 치면 전착제를 쓰면 안 돼요. 여기 비 오기 전에 요걸 방제를 한다고 여기에다가 전착제를 썼다. 전착제가 뭐예요? 꿀을 벗겨버리죠. 그 다음날 이거 내려앉아버려요. 양파에 병이 든 자리는 분이 없어요. 전착제를 안 써도 죽고 전착제를 써도 죽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다 분을 흡입해보면 여기 바로 튜균이 들어가잖아요. 지가 병이 안 들려고 여기 코팅 처리했는데 분으로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요걸 벗겨버리면 여기 다 들어가. 보통은 요즘 뭐 녹균 잡는 데는 뭐 유황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걸 쓰든 저걸 쓰든 전작전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비 오고 난 뒤에 비 온 뒤에 이때는 비가 안 올 때, 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있을 때는 전착제를 써도 괜찮아요. 비 오면 안 되면 전착제가 덕이 되겠죠? 매매 잡아야 되니까. 꼼꼼하게 잡아야 되니까. 근데 비 오기 전에 꼼꼼하게 약을 치뿐면 전착제가 일부 녹임병이 왔는데는 그 비 오고, 비 다 오고 가면 콱 주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쳐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치, 비 오기 전에 전체 양파밭에 약취가 폭 내려앉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게 요거예요.
전착제가 분을 베끼다. 세포막을 했는데 이거 방어를 방어벽을 무너뜨려 버렸거든. 그 균이 여기 양파에 물이 안 묻잖아요. 그럼 균도 안 묻어요. 균이 못 뚫고 들어갔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죠? 근데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전착제는 사용하지 마라. 비 온 뒤에는 전착제 써라. 괜찮다. 반 비가 오더라도 금방 따라오면 또 그것도 불리하다. 분이 생성될 시간을 줘야 된다. 시간과 여유를. 어렵습니까? 이해는 잘. 그렇죠. 네. 돈 벌고 싶으면 이해가 되고 돈 벌고 싶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예천에서 오셔도 좀 뻗대는 소리 안 해. 좀 다행이에요. 옛날 이야기에서 하고 뻗대는 소리 하면 제가 답이 없거든요. 웃자는 말인데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쳐도 엉뚱한 소리가 우리 동네에 가면 뭐 한포지도 농사 잘 된 사람 이렇게 다 먹거든요. 측정기를 꽂아가 과학적인 농사를 해야죠. 그 제가 계산한 수치가 전혀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양파 이미 나오는 양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 양파 얼마 나오도 있는지 알고 있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치를. 올 봄에 요소를 100평당 3개에서 4개를 더였다. 그럼 양파 돈 나오잖아요. 지금 저 요소를 갖다가 내포를 이으면 그 178이라는 숫자가 나잖아요. 요소 내포가 들어가면. 그죠? 178은 얼마가 나와요? 178 자체는 그 4416 그 40kg 나오잖아요. 추비에서도 그건 40kg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개만 살려놓으면 100개 살려놓으면 예. 500g씩 돼야만이 50kg가 나오거든요. 100개 살렸을 때. 기본적으로 결주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주가 없다는 가정. 별로 차이 없어요. 더 먹으니까 다른 놈이. 그렇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많은 양파가 더 썼다고 더 나온 데는 없어요. 양파가 개수가 많아서 생산량이 늘은 건 별로 없어요. 옆에 있는 묵고 그 있으니까. 개수를 두세 개 더 엮고 뭐 열 개 더 넣었다고 양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오다 일주일뿐자리 말고는. 한두 개 비어가지고 세 개 뭐 다 5% 비어가는 생산이 절대 안 됩니다. 5%까지야 뭐. 예. 몇 배가 더 커져니까. 10%에도 별 차이 안 나요. 더 커 있을 뿐이지. 마늘에 흙골에 비롤 100평에 요소 한 포를 뿌리나 효과 남은 거 없어요. 나중에 되면 그러면 기비로 뭐 한 포 두 포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생산량이 우리가 그 평균 뭐 15kg 미만이 되겠죠. 한 포 두 포 있는 사람도 많거든. 한 포 넣는 사람도 많거든. 100%. 그 15kg 미만이요. 매년 생산해도 그렇게 많죠? 그렇죠. 15kg 미만. 그 비료 아끼는 사람 보고 치고는 뭐 농사 많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죠. 네, 그 데이터.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 너무 많이 쓴 게 아니고 최고 봄 추비를 8포 쓴 사람이 있거든요. 요소 6포에 NK 2포로 8포. 봄 추비만 이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봄 추비만 양파에다가 100평에 요소로 6포였고 NK를 2포치도 이상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본인들은 안 해보고 지레 겁을 내가지고 추정, 그럴 것이다, 겁을 내보자. 그럼, 죽고 살고 수치를 계산해내는 거거든. 이 식값과 비료가 녹아나온 양.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맞춰놔. 우리가 호박을 심어 보면, 네. 비가 이렇게 산식적으로, 아니, 뭐, 그냥 고정관념이라 해도 뭐, 괜찮고, 뭐,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이어버리면, 비가 많이 오는 애 같은 경우는, 호박 같은 경우에는, 잎만 무성하게 자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 비가 많이 오면은 호박은 너무 왕성해 갖고 쫙 뻗어버리면 과분모가 생기거든. 그래. 언제 가서 달리기는 달리는데. 아니 그래 된 게 아니. 터널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안에 가스가 안 빠지가 공장에서 온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환기를 내려 해놨어요. 여기 뚫어나면 다 잘 달려요. 제주도는 그렇죠. 제주도는 여기 뚫어가 안 된다니까.
뭐 제주도는 보통 뭐 그 요즘은 고추는 이제 옆에 뜰잖아요. 예. 네, 고추는 옆에 많이 뜰죠. 예. 요 고추는 여기 두 개 뜰죠. 여기 예. 여기 두 개. 예. 여기 하나고 저희도 여기 뭐 꽁돌 놨거든요. 예.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안 돼 지금. 그래서 요게 여기 내려오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예.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위에 뜰죠. 그 여기 들어가면 여기 한기가 되고 요리 돌아 나오는데 찬 공기 열때 뜨신 공기 있어도 뜨신 공기 못 들어가요. 이 자체는 뜨시 있거든. 외부의 온도도 따뜻해져서 여기요. 그럼 여기 불어 난다 그래서 가스만 빠지 여기에 실질적인 온도가 찬 공기 못 들어가요. 여기 온도 이래 돼. 그럼 여기 불어 나면 찬 공기가 들어가 해지는 거예요. 요래 들어가 기름이 요래 빨리 나와요. 대류작용이잖아 여기. 이건 대류작용이 아니에요. 병에 우리가 가스 날 때 뭉게뭉게 나오죠. 그죠? 예. 뭉게뭉게 나오죠. 근데 여기 뚫리고 여기 뚫어놨고 반은 바로 통과거든. 요리도 이거 돌아놓거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던 작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얘네들이 가을에 그 숫다만이 되는 거. 그 원인이 뭐냐면 숫다만이 주 원인은 많이 얼어서 그렇다. 순양파. 얘는 잎이 많이 말라서 그렇다. 그러면 얘가 크다고 영향이 많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상부를 안 말려야 돼요. 역으로. 지상부 잎을 말리지 않는다. 잎을 말리지 말까.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야 돼. 설탕이 들어가면 잎이 안 말라요. 그럼 설탕이 얼마나 써야 되느냐. 어린을 때는 5kg 물 500에 설이 올 때는 3kg.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상에는 1.5kg 물 500에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요 시계에다가 합해서 올드 그린 얼음이 올 때 요까지 썰이 올 때 요까지는 2리터 칼라도 내놔. 요거 두 번에 요거 한 번 따로 따치는 거예요. 그럼 영상의 날씨에서는 1.5리터 요렇게 쓰고. 그럼 추대가 올 때 이제는 꽃대가 올릴 때 이때는 칼라 2리터에 설탕 3kg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양파가 그 좋다 싶으면 질소량이 많아가 잘 안 자빠진다 싶으면 여기서 가리 1kg에 1에서 2kg까지 아니 따로따로 말고 설탕을 같이 섞어서 쳐도 되나? 계속 섞어서 아 섞어서? 그렇지 아 드론으로 쓸 때도 섞어서 쳐도 되고 예 그러면 작년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숫다면역이 나오는 거는 작년 겨울에 따뜻했다든가 아니면 육묘상에서 너무 굵은 걸 씻는다든가 그거 다 뻥이 아 그래요? 이파리 탄수화물 부족해서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아 그러면 대가리가 많이 마르면 많이 마를수록 숫다면이 나오고 예. 대가리가 안 마르면 안 마를수록 숫다면이 안 나온다 그 작년 겨울에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1번 2번을 못 해줬을 때 예 지금부터라도 해줘야 된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나오려면 추대는 계속 숫다만이 탁 튀어나온다. 결정은 끝났으니까. 아 결정 끝났어요? 왜? 그거 끝났잖아요. 겨울에 일어날 일을 갖다 지금 와서 계산한다고 되나요? 오늘 문화 아까 뭐 했는데 일찍 일어난다 했죠. 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방법이 없네요. 이제 뭐 오는데 받아들여야죠. 무조건 이제 저거는 겨울에 해줘야 되는 거죠. 설이 그치? 오기 전에 얼음 오기 전에. 그 가을에 설이 올 때는 3kg여가 염내시비를 얼음 올 때는 물 500에 5kg여가 염내시비를 그린이나 칼라를 해주면 요거는 일주일 관계. 아 그러면 횟수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네. 그거는 내가 선택 한 달에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세네 번은 무조건 해줘야 되네요. 11, 뭐 그렇진 않아요. 그 햇만큼만
내가 효과를 보는가. 아. 여기도 비로도 햇만큼밖에 안 나오죠. 아, 그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로 쬐끔지나고 64kg 나오나 택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리 고사를 지내봐도 안 된다. 소자만 하고 고사 지내도 안 나와. 양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런데 전 다 숫자가 됐잖아요. 인산자밖에. 왜? 정확도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방법. 비료량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실값이라는 건 비료 한 포는 믿거나 말거나 이 실을 100평에 0.8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찾아오느냐? 전라도 영암에 가서 고메밭에 땅을 딱 갖다 묻어보고 고메밭에 싹 뜯어가 묻어버리고 이 실이 0.8이 있고 1.2가 있고 그 말은 100평에 한 포 연산, 100평에 한 포 반연산 그 차이. 거기서 찾아온 거죠. 근데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비료 많이 주면 됩니다. 비료 열심히 하려 하잖아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무지하니까. 덩굴이 가나서 고구마가 안 열은 거지. 고구마가 안 열고 싶어서 안 열은 거 아니고 고구마는 내려가면 그냥 열고. 그럼 우리가 고구마 장사를 하지만 그 장사를 하거든. 저 강의를 보면 고구마가 매끔매끔해요. 왜 매끔매끔하냐? 지상부에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리언맨십이 하면 잎이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생길 때 잔털이 사가 두 개.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됐어요. 종자 상자가 비싸잖아요. 이거 다 됐습니까? 아 예. 그럼 요거 양파는 끝내고 예. 고구마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도 뭐 아, 저는 고구마 농사 재미는 없으니까. 상품이 나와요. 안 썩어요. 맛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고구마가 중짜 상차가 저 비싸잖아요. 150, 그러니까 100g.